아빠가 들려주는 강의 김지형입니다. 오늘은 인프런이라는 동영상 강의 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나온 강의 후기들을 보겠습니다. 인프런은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동영상 강의가 있는 곳이에요. 보니까 사실 오늘 이 강의 독자평이 있어가지고 이걸 보면서 과거에 있었던 독자평을 쭉 보는 계기가 됐거든요. 평소에 자주 보는 건 아니지만 보면서 뭐 들었던 생각들 이야기하겠습니다. 피벗이 필요했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보면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엑셀 피벗 테이블. 제가 엑셀 피벗 테이블은 초보자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피벗이 되게 쉽거든요. 근데 느낌상 되게 어려울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함수나 다른 것보다 훨씬 쉬운 것이 피벗 테이블입니다. 너무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꼭그 초보자들도 꼭 피벗 테이블을 배우기를 원하고, 정말 피벗 테이블은 투자된 시간 대비 얻게 되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약간 응용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엑셀을 이용하면서 사용해보지 못한 기능을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하다. 공공 데이터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편하고 멋있게 시각화하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공공 데이터가 요즘 많잖아요.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것을 엑셀로 또 파워포인트로 차트로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해보는 건데, 여기에는 마지막 예제가 이디야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를 따라하느냐라는 거를 이제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그래프로 그려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이디야는 스타벅스 커피를 따라한다. 그 바로 옆에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거를 파이썬이나 R을 이용해서 지도로 구현하는 거를 인터넷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데 보면. 근데 그건 뭐 저도 당연히 추천드리고요. 이미 블로그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새로 할 필요는 없겠죠.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엑셀로 어떻게 하면 그걸 할수 있느냐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엑셀로도. 아주 예쁘게 가능하죠. 그래서 그 기능들을 하면서 그 전에 몇 가지 기능들도 했는데 뭐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기능을 자세히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주제가 그게 아니니까 공공 데이터 중에서 그거를 일부를 가르치는 기능이라서 강의는 자체는 짧습니다. 그 다음에 80여 개의 예제로 빨아보는 쉽고 재미있는 데이터 시각화. 이거는 이제 엑셀에 있는 데이터 시각화 기능을 다양한 걸 응용해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프 만드는데 엑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데이터 그래프 중에서 상당수는 엑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R도 하고 엑셀도 하지만 엑셀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쓰고 있고 또 좋은 기능이 많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데이터 시각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예, 맞습니다. 필수입니다. 필수. 여러분들이 한글, 영어 필수로 생각하잖아요. 한글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르고도 농사 짓고 뭐 낚시하고 잘살수 있다. 예, 그런 분은 틀린 말 있으면 아닙니다. 잘살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에게서는 그게 필수가 된 거죠. 한글 쓰는 자체가. 마찬가지로 영어가 있음으로 해서 그것이 상당히 그 사람의 날개를 달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또 다른 필수품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걸 잘 아시면 더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굿입니다. 엑셀 피벗 테이블. 예, 굿입니다. 하셨고요. 되게 쉽게 돼 있어요. 엑셀 피벗 테이블이 어렵지 않아요.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하신 분 있어요. 별점도 두 개. 그러니까 이분은 엑셀 갖고 만드는 차트 기능들이 기본적인 내용이다. 맞습니다. 사실은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인데 생각보다 많이 몰라서 답답한 경우가 있죠. 사실 제가 했던 강의 중에서 제일 많이 한 강의가 이 엑셀로 그래프 그리는 강의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건 정기적으로 제가 몇몇 공무원들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1년에 뭐몇 번씩.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일 많이 한 강의라고 할수 있어요. 딴 강의들은 뭐 간헐적으로 뭐 초점 강의가 많고 그렇지만 요거는 엑셀로 차트 만드는 건 거의 매년 정기 강의로 돼 있어요. 또 짧고 좋은 강의예요. 사실 이게 별로 짧지 않았는데 되게 다른 것보다 좀 길었는데, 어쨌든, 하나하나는 짧죠. 토막토막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짧고 좋은 강의예요. 그랬고, 이것도 다양한 형태의 차트를 만들 수 있게 쉬운 설명으로 했다. 맞습니다. 제 생각도 가능한 쉽게 하려고 했습니다. X 변수, Y 변수, 드래그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바로 차트 만드는 걸로 했기 때문에. 피벗 테이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제가 답을 안 달았네요. 좋은 강의입니다. 예, 그렇고, 여기는 공공 데이터 엑셀과 파워포인트로 편하고 멋있게 시각화하기. 보면 별점이 낮아요. 데이터를 받아서 시각화시키는 실질적인 과정을 보기 위한 목적에 적절한 강의인 것 같습니다. 예.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시각화시키는 과정을 보기 위한 강의고,
각 프로그램별로 깊이 있는 내용을 보기에는 어렵다. 그렇죠? 엑셀과 파워포인트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엑셀 강의, 파워포인트가 따로 들어야 되는 거고 몸풀기 정도에 볼만한 강의인 듯 합니다. 예. 이 강의 외에도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은 연습해보고 제가 깊이를 더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파워포인트 자체를 다 하지 않아요. 그냥 공공 데이터를 이용한 것이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강론 또는 성격에 따라 달라지는 다양한 차트를 배우려면 엑셀 데이터 시각화 또는 R 데이터 시각화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마저도 엑셀 데이터 시각화, R 데이터 시각화도 전부 다루지 못하고 일부만 다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많아서 맞습니다. 사실 엑셀 데이터와 R 데이터 시각화도 너무 할 게 많아요. 한다면. 근데 이제 그걸 강의로 다 하기는 힘든 거죠. 왜냐하면 공통되는 부분은 강의로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상당히 창의성이 들어가는 내용들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지만 저 사람이 필요 없는 내용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뭐 어떻게 보면 도제처럼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거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배우는 거지 실제로 강의로 일반화하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정확한 평가였어요. 예, 이분 하신 게. 그 다음에 엑셀 피벗 테이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래프의 범주를 좀 더 넓히고 싶어서 수강 중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그 R Shiny 앱도 강의를 했었거든요.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아, 그렇죠. 조만간에 R Shiny 앱 강의가 따로 있어요. 그거는 이제 줌을 이용해서 인터랙티브하게 하는 강의죠. 이 강의는 녹화된 강의고 인프런 있는 강의는 조만간에 항의를 가게 강의는 그 녹화된 강의가 아니고 좀 더 약간 업그레이드 됐죠. 옛날 것보다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된 이게 벌써 몇 년 전 강의거든요. 이게 한 4년, 5년 전 강의인데 제가 R-Shiny 앱을 처음 배우고 나서 실제 한글로 된 자료가 거의 없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영어로 막 찾고 검색해서 만들어낸 어떤 것들을 가지고 약간 강의를 만들었거든요. 동영상 강의를. 그때 했던 강의인데 어쨌든 많은 것을 알고 갑니다. 엑셀을 사용해 문서 작업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예, 엑셀로 만드는 데이터 시각화죠. R-Shiny를 처음 접하는 저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빠가 들은 R-Shiny 앱, 그리고 R-Shiny 앱. 차트 만들기 기본만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풍성한 차트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쉽게 설명해 주시고 예제로 바로 실습해 볼 수 있어 정말 좋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예제를 잔뜩 넣어놨어요. 예제를 잘 활용하시면 예제를 그냥 템플릿처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지만 만들어진 거 가지고 그냥 숫자만 바꿔서 글자만 바꿔서 쓸 수도 있게 되어 있어요. 예제가 많이 있으니까. 저도 오랜만에 내 강의 후기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강의가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곧 추석이잖아요. 공휴일인데 열심히 공부하는 추석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공부하려고 책도 잔뜩 도서관에서 빌려놓고 얼마 전에 하나의 출판사에 가서 책도 잔뜩 받았어요. 그래서 추석 때 열심히 볼 참이에요.